이 영화를 한 장면 한 장면 치열하게 완성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니까 막 반짝반짝하고 그렇죠? 오늘 그렇게 대담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진 찍으시느라 연중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 인사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이게 사실 영화 개봉하고 영화 보고 감독님을 만나는 첫 자리라 영화에 대한 후련한 얘기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릴 건데 그 대신 그 나가서 후기 같은 데는 스포일러 같은 거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대답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 옆에 계신 무라야마 김진희 주역을 맡아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차경 역할을 연기한 이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코 역을 맡은 박소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청계장 역을 연기한 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계장 역할을 한 사람처럼 보고 있지만 유명을 연출한 이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화 보고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먼저 하나씩 여쭤보고 여러분께도 마이크를 잡고 영화 보신 소감,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저처럼 느끼신 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중반까지 그 무라야마 준지랑 박차경이랑 막 싸울 때까지도 그 준지를 특히 설경 배우님이 연기하시니까 아니야, 준지가 일본구 편일 리가 없어,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설 배우님이 연기하시니까 뭔가 또 반전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배우님의 존재감이라는 게 되게 이렇게 추리의 어떤 또 하나의 긴장을 더하는 것 같은 역할이었는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한 건 제가 그 과거 장면 나오면서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배우님의 이름에 이렇게 거는 기대감 같은 걸 이용해서 되게 보기 좋게 배반하는 연기, 비껴가는 연기 같은 거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또 이렇게 막 후배 배우들이랑 막 엎치고 두르고 막 외치고 막 이러면서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약간 되게 좀 감격스럽게 다가오게 됐어요. 왜요? 제가 느끼면 느낀 거예요, 그냥. 아니, 배우님이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그 오시기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캐릭터들에게 더 뭔가 이렇게 서사를 부여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거가 되게 한편은 충무로를 대표하는 이름 중에 하나시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감격에 대해서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유령들은 그 지령을 받아서 그 지령을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 그 임무가 있었고 저는 준지 이전에 설경군은 이영 감독한테 지령을 받은 게 이 영화를 교란시켜라 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 영화에 이런 여성 캐릭터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나온 그 책이 너무 반갑고 좋았고 브로맨스 천지잖아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 와중에 이 여성 캐릭터를 우회하지 않고 직진해서 그냥 돌파하는 그 마지막에 호쾌하고 통쾌했던 그런 좀 희열이 좀 있을 것 같다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도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진짜 통쾌하고 막 처절하지만 이 기쁨과 이 호쾌하고 통쾌함이 아주 훈련했던 영화였습니다.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반가웠던 영화였고 제가 기꺼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역할 하면서 참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교란시키는 역할 하면서 관객을 교란시켜라. 그리고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신 분들한테. 네, 감사합니다. 제가 후배로서 좀 덧붙이자면 정말 선배님이 이렇게 버팀목이 되셔주셨기 때문에 이 장르, 이 영화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나도 나중에 진짜 후배들한테 저런 선배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매일매일의 현장에서도 그의 정말 이런 얘기를 대놓고 잠깐 나가 계세요.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으시가요? 아니 또 물어야 네. 되나? 네. 안 돼요. 감정이 안 돼요. 근데 정말 매일의 그 치열한 성실함을 저희가 또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배웠고 그리고 정말 이 후배들에게 또 감독님에게 이런 영화를 그래 해봐 내가 버텨줄 테니까 해봐 이런 그 에너지가 저희가 너무 감사했어요. 제 말씀을 매번 드리진 않았지만 정말 아, 나도 언젠가 선배라는 타이틀을 타게 되면 진짜 설경구 선배님처럼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또 덧붙이잖아요. 저는 이 두 선배님 덕분에 선배님도 그렇지 정말 제가 현장에서 저는 정말 보고 배운 게 많고 선배님들한테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대 인사를 드릴 때마다 저는 유령이란 영화를 찍으면서 너무나 받은 게 많아서 그 에너지를 정말 관객분들께 다 돌려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받은 게 많아서 매일매일 감사했었고 그리고 하루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었거든요. 하루는 저희가 이렇게 배우분들 좀 편히 쉬게끔 좀 저희만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었어요. 모니터 뒤에 따로 천을 쳐서 경구 선배님이 그걸 뜨더라고. 왜냐하면 저희들끼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 모니터와 함께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그때 그 모니터 뒤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든든하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었어요. 그게 다 선배님 덕분인 거라 선배님이 그 천을 뜯어주셔서 전 너무 좋았어요. 끄끄 어때? 끄끄 끄끄 물어야만 뽑고 아 그렇군요. 아 안되겠다. 새해 결심 대동단결로 해야 되는데 근데 서현우 배우님 여기서 안 덧붙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한번 챙겨봤습니다. 네. 아 이렇게 꾸꾸 팬미팅 와서 너무 행복하고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선배님 너무 팬이어서 제가 사실 리딩할 때부터 너무 긴장을 했어요. 근데 첫 씬을 찍을 때 선배님하고 저 선배님 눈빛을 진짜 20cm 앞에서 봤거든요. 마치 제게 그 그윽한 눈빛이 자 뭐든지 한번 해봐 내 마음 호수야 노져와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전 또 개인적으로 그 연설 연기계의 그 김대중 기자입니다. 그래서 연설 연기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질문을 이한희 배우님, 박수담 배우님한테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쁜데요.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정말 그 화면 하나하나에 채워넣은 요소가 정말 많은 그런 영화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가슴에 가장 많이 남는 거는 결국 이제 박차경하고 유리코가 나눴던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결국은 가장 오래 남는 이 영화의 어떤 기억은 그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저는 이 영화가 독립투사들 이러면 너무 이제 영화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애국심이라는 게 너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되게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두 사람의 눈빛에서 저는 아 박차경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게 애국심이고 유리코는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으려고도 할 수 있는 게 애국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들도 생각하실 게 너무 많은 영화이긴 했겠지만 그 감정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연기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 또 울 것 같아. 어떡해.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 충분히 울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저희가 아직도 생각을 하면 울컥거릴 정도로 저희한테 그런 게 있어요. 뭐야 하나. 오늘은 울지 말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규정지을 단어가 사실 없었어요. 그냥 사랑이라는 그 단어도 너무나 좀 모호하고 담기 힘들다는 생각? 이게 우정도 아니고 동지애라고 하기도 좀 부족하고 뭔가 삶과 죽음, 죽음을 앞에 내놓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함께하는 그 연대가 얼마나 셀까가 제가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품으로 들어갈 때 와, 이 관계를 먼저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저와 난영, 그게 옮겨져서 저와 유리코에서 유리코가 안강옥이 되면서 그 차경과의 안강옥으로 들어갈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연대고 어떤 관계, 어떤 사랑인 거지? 라는 생각할 때 와, 진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안강옥과 죽을 때를 기다리면서 죽는 살아 죽지 마라고 얘기하면 살아. 근데 죽는 건 죽어야 할 때 그때 죽어. 그러니까 삶이 삶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삶이 존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연대에 대한 이야기여서 이거 제가 감히 23년을 삶 찬란한 삶을 살면서 너무 이렇게 찬란한 삶을 노래하는 삶을 사는 저에게는 굉장히 이게 와 이건 너무 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할 동안도 진짜 와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참 많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소담 씨가 그때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다 몰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이제 저희 영화 끝난 다음에 후시 녹음을 할 때 이제 검사를 받고 결과를 알고 나서 본인도 그때 알았고 저희도 너무나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너무 건강하게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소담이를 볼 때마다 저희 모두가 울컥울컥 하는 마음이 있나 봐요. 예, 그게 약간 또 제가 안강옥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또 이한이가 박소담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약간 또 중첩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차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했다. 그래서 차경이 저에게 보내는 눈빛, 그 말투, 그것들이 저의 가슴 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박혀 있었고, 그래서 차경이 이 유리코가 누구인지 이제 알게 됐지만 저에게 총을 겨누면서 하는 딱 그 선배님의 얼굴을 찍을 때 선배님이 아, 나 울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지 하면서 눈물이 계속 근데 저도 그런 차경을 보면서 나도 울면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어떠한 단어와 어떠한 문장으로 그때의 감정과 저희가 함께 나눈 그것들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차경과 유리코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또 그걸 영화로 제가 바라봤을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제가 바라보는 그분이 한희 선배님이라 더 감사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선배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단어와 문장으로 딱 이야기할 순 없지만 정말 생각만 해도 좀 마음이 먹먹해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너무나 잘 표현해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항상 들끓었었고요, 제 안에서는. 하지만 저희는 또 해야 될 몫이 있었기에 또 묵묵히 달려나가야 했었고 이 유리코가 안강옥이라는 인물이 죽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심정까지 그 친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느껴왔을까를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서 하고 싶으면서도 정말 울까봐 좀 두렵기도 했었고 하지만 영화 오늘 개봉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한 오늘인 것 같아요. 네, 그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안 울고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이한희 배우님이 방금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저한테도 이 영화가 차경과 난영이 담뱃불로 이제 마음을 나누는 장면을 시작해서 마지막에 안가옥과 박차경이 정말 거침없이 다 같이 함께 독립을 꿈꾸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영화 같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박차경이 계속해서 살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본 독립군의 어떤 모습 중에서도 그 대사가 다른 독립군들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살리려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게, 그래서 배우님 인터뷰에서도 지금까지 연기한 것 중에 가장 그릇이 큰 인물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 마음이 뭘까 이렇게 정말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차경의 그 마음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선배님은 그 연기를 연민에서 시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을, 그 사실 박차경이라는 인물이 재력가의 딸이에요. 엄청난 재력가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반되는 그 당시에 사실 나라 이른 지가 1930년이면 나라 이른 지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지킬 나라라도 있냐? 라고 묻는 준지의 말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너무나 맞는 얘기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정말 허울 뿐일 것 같은 그 나라를 부여잡고 뭐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그때 무수히 그렇게 잃었었던 경험이 너무나 많았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그런 슬픔을 받고 있었을 거라, 야, 이거 진짜 굉장히 보통 아니겠어요? 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차경을 연기하면서 정말 그래도 연기를 뭐 1, 2년 한 건 아닌데도 아 이런 건 진짜 처음 느껴보는 것들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난영을 잃고 나서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오열하는 신인데, 보통 캐릭터 같으면 이렇게 막 울었을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추운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으로 너무 집어넣으니까 이게 비장이 끊어진다는 옛날 말 있잖아요. 여기가 근데 뚝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며칠을 여기를 피지를 못했어요. 뭔가 이렇게 뚝 끊어진 느낌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너무 슬프고 비통한 거를 밖으로 내뱉지 못하면 아 이런 장기가 이렇게 돼도 되는구나,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그리고 유리코 안강호를 만났을 때 너 정체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도 되게 단단하게 아무렇지 않게 너 정체가 뭐야? 라고 저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대사만 하면 눈물이 그냥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다시 갈게요. 근데 또 그러고 아, 다시 한번 가볼게요. 또 그러고 한 네다섯 번 가고 난 다음에 감독님한테 그냥 그런가 봐요. 네, 이게 그런가 봐요. 그냥 마른 눈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그냥 그런 존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렇게 제가 출산을 해보니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출산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37시간 진통을 하고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통점하고 내 눈물하고 완전히 연결돼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어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냥 안 울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절대 나는 소리를 지르는 산모가 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웬걸 소리를 지르면서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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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우로서 아 이런 게 통장하고는 눈물하고 연결돼 있는 거구나. 네,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언젠가 이런 걸 또 연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근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유리코 안강홍을 바라보면서 또 정신이 뭐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흘렸던 눈물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출산은 비교돼. 빠른 눈물.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저희는 늘 그 배우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특히 그 비장의 건강 같은 거, 비장의 안정을 늘 살피면서 촬영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 최고는 비장의 건강이죠. 네. 아 근데 사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유리코, 안강옥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게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이제 영화에서 설명은 안 되지만 뭔가 되게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박차경만 해도 그 조직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그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느낌에 유리코는 박자님도 모르는 존재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과거를 거쳐왔길래 저렇게 죽을 각오로 언제든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혼자 활동해왔나 궁금해서 그래서 그 어떻게 그녀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정문총감 직속 비서까지 올라가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숨기고 저렇게 많은 것들을 혼자 해낼 수 있었을까?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동료도 없이.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께도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너무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네, 그냥 저는 제가 딱 차경이 저에게 너 정체가 뭐야? 하는 그 장면에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가 그동안 많은 아픔을 겪었던 그 부위를 아주 가까이서 누군가에게 터치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담담하게 저의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이 그 차경이 저에게 너 정체가 뭐야 하는 그 눈을 보고 제가 그 다음 연기가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에서 제가 울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조금 뒤에 또 그곳에 저는 같은 일을 또 겪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정말 고민이 많았던 게 내가 그 감정과 그 아픔을 과연 다 표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서 제 스스로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니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카이토에게 고문을 당할 때도 얼마나 수없이 많이 당해온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말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인데 이가 다 부서질 정도의 고통으로 참는데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신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리코를 보면서 너무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오롯이 혼자 단단히 굳건히 자기의 의지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 누가 그렇게 그녀를 잡아 끈 게 아닌 저의 의지로 거기까지 간 거였기 때문에 제가 과연 그녀의 강인함과 단단함과 그 에너지를 박소담이라는 배우가 과연 다 표현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스스로의 고민과 두려움이 많았었고 또 제가 컨디션도 계속 그러니까 저는 정말 번아웃이 온 줄 알고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에 대한 땅굴을 계속해서 파내려갈 때 저희 유령팀 모두가 저를 계속해서 끌어당겨줬어요. 그 구렁텅이에서 저를 계속 끄집어내주셔서 그게 너무나 감사했었고 제가 그래서 버티면서 그 유리코의 단단함을 박소담으로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많은 분들이 보실지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약 3년간 너무나 불안했었고 저는 매일매일 불안했었는데 감독님의 그 말이 전 정말 너무 큰 힘이 됐었어요. 소담아나 그렇게 쉽게 오케이 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해주셔서 정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 아니, 기억나는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제가 되게 도도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로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 제가 그때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제 그러니까 저를 풀어주시려고. 소담배가 저한테 감독님 정말 이거 오케이예요? 저 정말 잘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서 소담아 나는 그냥 오케이를 그냥 내리지 않아. 네가 잘했기 때문에 내린 거야. 이런 따뜻함이었다. 따뜻함이었다. 그 이후에도 톤이 되게 다르네요. 네. 다르죠? 네, 아니 감독님은 항상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감독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경성학교 때부터 제가 정말 저에게 어떤 표정이 있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연기를 해나아가는 배우인지를 감독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하나 배울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었으나
저의 컨디션 때문에 제가 스스로를 의심했던 거지 제가 유리코로 유령이란 작품에 참여를 하면서는 조금의 의심과 불안함은 없었어요.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있어서 저에 대한 걱정과 불안 때문에 제가 그걸 이겨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던 거라 네, 그랬습니다. 감독님이 그럼 그 영화를 채우고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이 두 여성 캐릭터의 엄청난 감정이 진짜 만만치 않은 감정과 드라마인데 그게 영화의 속살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걸 영화의 중심에 두려고 했던 감독님의 의도, 뜻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은 그 어떤 방향으로 꼭 가야 되겠다 먼저 생긴 건 아니었고요. 제일 처음에 첫 시작의 첫 단추는 박차경이라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이게 그 원작 소설하고 가장 큰 게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원작 소설은 그 밀실 추리극 장르고요. 원작 소설입니다. 영화가 아니라 소설. 네. 소설은 밀실 추리극 장르고 그래서 유령이 누구인지를 밝혀나가는 이야기였어요. 마지막에 유령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이 이야기의 결말이 되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따라갈 생각이 사실은 별로 없었고 동기화가 별로 되지 않았고 이거를 제가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유령이 누구인지를 밝혀내고 궁금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령을 얹어놓고 유령을 따라가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를 열면 난 열 수 있을 것 같다. 바꿔 말하면 그 추리는 배제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가 제 가장 큰 의도였어요. 그래서 스파이 액션이라는 장르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추리물이야 라고 만약에 사전에 후더닛이라고 말하는 그 장르야 라고 접근해서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를 오독하기 가장 쉬운 길이 될 거예요. 박차경 캐릭터를 먼저 놓고 이제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반사적으로 이제 이하늬 배우를 떠올렸고 이하늬 배우 약간 그 사람 큰 사람 같은 느낌의 어떤 저 혼자 막연히 생각했던 그때는 알기 전이니까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야기 써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 열전처럼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물들이 많이 붙었고 그래서 요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차경을 따라가면 이 영화가 그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틀림없이 끝까지 가서 마침내 이야기의 엔딩까지 그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무라야마 준지 캐릭터를 따라가면 굉장히 교란을 당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움의 과정을 겪겠지만 마침내 감독이 이 영화 안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와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 첨언을 하자면 그 설경호 선배님 요즘 인터뷰 좀 보다 보니까 감독이 너무 미리수단으로 디렉션을 줘서 결정증이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래서 아까 짜증났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기자님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장면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아마 보셨습니까? 무라야마 준지가 경국에서 좌천됐잖아요. 준지에게는 경국으로 정식 복귀하는 게 인생의 가장 원대한 목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어서 마침내 이제 경북장으로 하여금 그 자기에게 이제 공인된 그 통제권을 갖고 이 군 병력을 이끌고 이제 유령을 속탄하는 작전을 직접 지휘하게 되면서 드디어 그렇게 원대한 꿈이었던 목표였던 제복을 다시 입는 그 컷이에요. 거울을 보고 모자를 쓰시는 그 컷이었는데 이게 사실 카메라하고 각도 때문에 거울을 명확히 아마 정면을 못 보셨을 거예요. 약간 비스듬히 보셔야 했고 그래도 모자를 쓰셔야 되는데 모자 멋있게 쓰려면 한 번에 턱 써야 되잖아요. 한 번에 턱 써서 이게 센터와 이 수평이 맞기가 어렵죠. 근데 사실 턱 썼는데 약간 삐뚤어지고 약간 돌아가고 약간 발랄하게 뒤돌아가고 이러면 귀여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턱보면 귀엽지만 귀여워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설경훈 선배님의 카리스마가 1mm도 손상되지 않는 그 각을 찾았어야 했어요. 선배님에게 매우 힘들고 혹독한 과정이었겠지만 몇 테이크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설경호 선배님이 정말 미모가 1mm도 손상되지 않는 그 상상감을 찾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독님의 그 별명이 배우들 사이에서 이거예요, 이거. 오아열.
폭주점이 있어야 되고 좌우 대칭이 정확해야 되고 모자뿐만 아니고 그렇게 꼼꼼하지 않냐 마무리도 훈훈하게 해야 되고 감독이 혹시 지금 좌우 대칭의 차원에서 모두는 거슬리고 이런 거 없으시죠? 아, 네 일단 요거 요 명찰이에 딱 이렇게 줄을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삐끗삐끗하게 있네요. 아, 일상생활이 좀 힘드실 거예요. 말씀하셨다 나셔도 네. 아, 이한희 배우가 촬영하면 저 제일 많이 했던 게 감독님 살기 힘들지 약간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살기 힘들지만 영화는 잘 만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아 근데 그 서현우 배우님이 연기하는 캐릭터도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지만 사실 연기하시는 입장에서 아주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캐릭터들은 지금 막 정체가 드러나는 마음에 내가 지금 저 사람 잡아야 되는 마음에 막 이런 상황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막 그런 전투 같은 걸 벌이는데 우리 청계장은 집에 하나짱이 있는데 하나짱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시대에 떨어진 21세기 양집사 같은 그런 캐릭터 같았다고 할까? 그래서 다른 인물들하고는 좀 박자가 다르니까 근데 그걸 되게 혼자 저 혼자만의 박자를 너무 귀엽게 이렇게 일관되게 가져가시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정말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보여주셨을 때 너무 고민이었어요. 딱 그 시점. 정말 이 시대적 사명감과 그 시대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 틈에서 뭔가 이상한 위트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될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정말 이 우리 극의 분위기를 해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 두려움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리딩을 할 때도 이를테면 유리코에게 감격한 얼굴로 하이파이브를 건넨다 이런 게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감독님이랑 그 수위 조절을 정말 첨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 지점이 말씀하신 지점이 정말 어려웠고 근데 정말 다들 비장한 캐릭터지만 저는 제가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제일 비장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절실했고 그리고 그 시대에도 물론 그 항일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자기 삶이 좀 중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이지만 지금 현재 그 당시 현재 내 삶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반려동물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시간들이 소중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게 굉장히 어떤 평범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 인물이 호텔을 나가야 되는 방식이 예를 들면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어서 집안의 어떤 그 흥망성쇠가 걸려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절실한 이유가 뭘까? 근데 저는 무릎을 탁 쳤던 게 고양이가 집에 혼자 있다는 거. 고양이는 집에 혼자 주인이 안 가면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또 절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총을 준지 선배님께 겨눌 때도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짱 보고 액자 보고 이제 그 배고플 텐데 금방 집에 갈게 하는 그 장면도 첫 테이크가 기억나는 게 정말 첫 테이크에 제가 좀 펑펑 울었거든요. 막 울고 나서 감독님이 컷을 하셨는데 주변 스태프분들이 괜찮으세요? 아니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다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현장에 실체는 없었지만 정말 제 안에 그 모든 그 상상과 그 감수성을 동원해서 하나짱에 대한 어떤 사랑과 가족에 대해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반려견을 키우시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게 좀 생각이 나던가요? 아 제가 지금 참 얘기 나온 김에 18살 된 시추 아이가 있어요. 그 눈이 한쪽도 빠졌어요. 이렇게 눈이 큰 아이들이 안압이 올라와서 가끔씩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빠지진 않죠. 근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눈이 시신경이 손상됐고 그게 벌써 한 6년 전이에요. 그래서 애구가 된 상태로 정말 이렇게 가면 냄새를 막 맡아요. 냄새로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보면 혼자 끄덕끄덕해요.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배변도 좀 이렇게 활동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근데 뭔가 그
저 인터뷰 때도 이런 얘기 했는데 굉장히 전 우주적인 어떤 뭔가 묘한 느낌들이 와요. 막 가족 그 이상의 존재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그 군대 갈 때 부모님께서 저의 어떤 분신처럼 데려 입양해 온 아이라서 정말 사실 이제 무지개다리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짱 사진을 보면서 닦는 그 디테일 보셨죠, 여러분? 하트로 딱 저 진짜 감탄했어요. 와. 디렉션이 있었나요? 저 궁금해요. 감독님 디렉션도 있었고 뭔가 사랑스럽게 어루만졌으면 좋겠다. 그 액자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닦고 나서 그걸 만질 때 또 근데 하나짱 얼굴 자세히 보면 하트 모양처럼 두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상을 이렇게 주변 가장자리 이렇게 만지다 보니 하트가 되더라고요. 네. 너무 사랑스러워. 네. 그 고양이가 여러분 그 이경미 감독님 실제 고양이에요. 이경미 감독 누군지 모르시죠? 네, 이경미 감독이라고 영화 감독의 제 친구의 고양인데요. 우리 영화에서 브로맨스를 담당하는 커플이죠. 실제로 그 고양이가 남자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브로맨스는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양이가 사실 좀 유명한 고양이에요. 그 여러분도 혹시 보셨다면 외계인이라는 최동 감독님의 외계인의 영화에서 부채 폈을 때 류준열이 부채 피면 나오는 우왕 좌왕 있죠. 그래서 좌왕 그 아이가 이 아이예요. 하나짱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굉장히 큰 한국 영화 두 편에 굵직한 캐릭터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네, 그 사실 브로맨스가 말하자면 저는 카이토와 준지 캐릭터도 약간 준지에게는 뭐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은데 카이토가 그렇게까지 쫓아가고 그렇게까지 매달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 보면 뭔가 아등바등 마지막에 그 액션할 때 보면 발을 막 바둥바둥 하면서 준지를 타고 넘어가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속 준지가 유령이길 바라고 유령이라고 믿고 싶고 유령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카이토의 그 집착이 결국엔 약간 뭔가 애증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애증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질문에 제가 답을 잘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성이었는데 여성 서사라고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건 사실이고 근데 저는 이 영화 안에서 성별이 많이 개입되면서 인지되고 해석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어떤 싸움, 여자들의 어떤 싸움, 그리고 남녀의 싸움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남자, 여자, 이 성별이 개입되었을 때 우리가 반사적으로 머릿속에 생기는 위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위계가 이 영화에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방식으로 개입되거나 간섭되지는 않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지와 그 차경의 몸싸움 같은 경우도 성별 빼고 진짜 두 인간이 서로의 목적과 기세와 각오로 부딪혀서 진짜 땀냄새 피냄새 나는 싸우면 좋겠다. 어떤 순간에도 여자친구 잘 싸운다, 여자인데 잘 싸운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없이 정말 그냥 두 인간이 싸우는 느낌이 좋겠다. 영화 전체적으로 성별은 나중에 인식되거나 느껴지면 좋겠고 그냥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캐릭터 열정이 일단 인간이 먼저 느껴지고 읽히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관객분들께 빨리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선물을 개봉이라 준비했는데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는 유령 비누와 페이퍼 인센트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죠? 그럼 손 들어주시면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팔 아프니까 하나 둘 셋 한번 손드세요. 뽀뽀님 보시고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은 지목해 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어디부터 저기 맨 뒤. 아 맨 뒤에 흰 티셔츠인가? 안녕하세요. 바로 질문 드리면 되나요? 네.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유령단 그러니까 빛이 있는 부분에서 정면에서 그 이한희 씨랑 박소담 배우께서는 빛을 등지고 있는 것 같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빛을 마주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안에 이제 감독님이 의도한 장치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후반부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엔딩 장면, 엔딩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격리 처음에 전부 다 격리되어 있을 때도 그때도 이제 창문 타고 넘어 들어오시면서 그때도 빛을 등지고 서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디까지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의도가 된 거고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좌우 대칭과 밀리미터의 세계를 구현하시고 있는 의도 안 하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네네 그 말씀하신 장면이 아마도 차경이 밖에서 외벽을 타고 건너서 준지 방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만약에 말씀하신 거라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요 그렇다면 거기는 차경이 이제 발코니에서 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빛을 등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 그 커튼 너머로 보이는 그 실루엣이 약간 굉장히 좀 낯설고 정말 유령 같은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이미지를 좀 바라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의도가 된 거였고 두 배우가 마지막에 이제 그 난사하는 장면에서 빛을 등지고 있는 건 사실 저희는 우리는 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승리의 역사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아니었고 근데 제가 그 독립운동가들에 관련된 이제 자료들과 많은 그 논문과 책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우리의 실패 역사가 아픔 역사가 아니라 찬란함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들의 투쟁도 찬란했고 삶도 찬란했고 진짜 죽음을 각오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빠짐없이 찬란하였다. 그게 뭔가 벅차오른 느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 영화는 장르 영화고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보증을 통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제가 받았던 그 뉘앙스를 정서적으로 전달을 너무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마지막에 이 찬란함을 따라서 인물을 묘사하고 사건을 묘사하고 장소들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너무 찬란한 승리의 순간을 영화적으로 너무 담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었어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래서 영화의 엔딩에 찬란한 승리를 묘사를 해서 넣게 되면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아팠었는지 다시 한번 환기를 하게 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그런 기회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일본을 이미 이겼죠. 우리는 일본에게 승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의 모든 문화 콘텐츠를 따라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글로벌한 리더의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찬란한 승리를 이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찬란한 승리의 순간을 묘사를 하고 싶었고 그 찬란한 승리의 그 어떤 찰나를 사실은 실제하지 않았던 역사니까 약간의 영화적인 화법과 영화적인 느낌으로 뉘앙스로 영화 안에 명실하고 싶었고 그게 말씀하셨던 역광의 실루엣의 그런 느낌으로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디테일에 빛나는 영화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봐주신 분이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럼 이번엔 제가 이한희 배우님께 질문자 골라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유리코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셨나봐. 그죠? 아, 그림인가요? 그림인가요? 저희 잠깐 볼 수 있나요? 우와. 질문은 또 질문대로 해주셔도. 감사해요. 돌려보는 동안 질문 좀 해주세요. 돌려보는 자세히 좀 볼게요. 위령당이 전부 담배를 피잖아요. 근데 그 초반에서 이제 담배를 나눠 피기도 하고 또 담배를 이제 그 불 펴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맨 마지막 장면에서도 또 혼자서 이제 그 담배를 피는 행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담배를 그 피는 행위에 있어서 유령당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또 그 이한희 배우님이 맡으신 그 역할이 이제 그 유리코와 담배를 나눠 피는 그 과정에서도 자기가 그 조선이 독립하게 되면 담배를 끊을까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유령당에게 담배의 혹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그 유령당이라고 아까도 표현하셨는데 유령당이라는 말이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와 벌써 우리 영화 이렇게 팬덤이 생겨서 이름입니다 라고 죄송해요. 괜히 우쭐했네요. 흑색단을 말씀하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괜히 우쭐했네요. 그,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유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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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네, 그 담배 사실 뭐 영화를 만들면서 모든 순간 모든 어떤 매개마다 다 의미를 모았다면 그거 약간 감독이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 정도로 제가 집착이나 결벽이 과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21세기 관객들이 영화 속에서 담배 묘사를 보는 게 사실 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담배는 정말 백해부익합니다. 담배는 몸에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30년대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담배를 뺀다는 건 기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담배라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 순간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위안의 도구였고 그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주 찰나적이지만 어떤 위안과 행복과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담배를 피고 있던 담배를 내가 뺏어 피고 내가 피던 담배를 주고 하는 이런 행위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뜨거운 허그나 뭐 뜨거운 뭐 악수나 뭐 포옹이나 뭐 입맞춤이나 뭐 이런 입맞춤이래요 눈맞춤 네. 이런 시선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교감의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담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차경이 웃으면서 사실 뭐 나라 되찾으면 하고 운을 띄운 다음에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훨씬 더 뜨거운 말이었겠죠. 근데 약간 농담처럼 담배는 끓을까? 라고 말했던 건 사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을 텐데 제가 생각했던 박차경의 그 입장은 담배를 끊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같은 이런 거로 위안을 받지 않더라도 나라를 되찾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각각의 우리 개인의 건강을 찾아서 좋은 거 먹고 많이 웃고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아지겠어에 약간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유리콘 역시 담배는 그때 가면 더 맛있어질 거다 우리는 정말 개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할 거고 담배처럼 이렇게 중요한 게 좋은 게 또 어딨어 두 사람 다 맞는 말이었겠죠 사실 그 정도의 느낌을 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난영과 그 차경의 교감과 마지막 유리코와 그 차경이 담배를 나눠 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모습들이 진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소통을 했고 진짜 하나였는가를 제 방식대로 30년대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직접 연기한 입장에서 조금만 덧붙이자면 사실 저희 영화는 굉장히 온도가 좀 달라요. 다른 기존의 항일 영화와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동지, 꼭 살아 돌아와! 이런 말이었겠죠? 뭐 뜨거운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더 차갑게. 그렇기 때문에 더 뜨겁고 더 함축적이고 더 세련됐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제 온도를 계속 식히는 과정 나의 뜨거움을 계속 압축적이고 함축적일 수 있게 계속 나를 누르고 그러면 관객분들이 해석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거다. 저 안에 어떤 슬픔이 있는지 내가 1차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궁금해지고 이 영화가 세련되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고 또 그런 실제로 대사를 많이 주셨고 뜨거운 대사를 차갑게 하는 것.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는 저는 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담배를 제가 비흡연자인데 계속 그 니코틴이 없는 담배로 제가 계속 훈련하면서 담배를 엄청 많이 폈어요. 근데 그 담배를 피면서 제가 또 흡연자들을 많이 이렇게 유심히 관찰해보니까 그게 결국 숨이더라고요. 이게 이런 한숨을 쉬고 싶은데 큰 숨을 쉬고 싶은데 공식적으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공식적으로 너도 숨 쉬고 싶어서 나왔어? 이렇게 정말 맛있게 숨을 쉰다. 그래서 이거구나. 근데 이 나의 숨이라는 게 곧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나누는 근데 가장 너무나 일상적인 톤으로 툭
만큼 나의 생명과 나의 일상은 같이 공유한다. 이런 생각으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나중에 독립이 되면은 끊을까 하는 것도 그때는 진짜 막 편하게 숨 쉴 수 있겠지. 그때는 나 이거 안 해도 되겠지. 그때는 이렇게 숨어서 담배 피면서 숨을 죽이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껏 삶을 노래하면서 숨을 내가 쉴 수 있겠지. 네, 마음 편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배우님도 뭔가 좌우대칭과 밀리미터의 정교함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호가는 게 좀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는 박수담 배우님이 네. 한번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여기 하얀색 옷 입으신 네, 후드티 입으신 맞습니다. 영화 보는 내내 좀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 영화 중간쯤에 그 준지 배역을 맡은 설명구 배우님께서 조선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걸 부모님에게도 말을 하고 이제 지금 배우님 두 분에게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두 분 배우님의 유령에게 조선은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준지에게도 조선은 다른 의미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경군 배우님이 느끼는 조선은 어땠는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아까 너무 관객님께 죄송했던 게 약 먹을 시간이 제가 알람으로 맞춰놨는데 울려서 너무 죄송했으니까 영화 하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지한테 조선은 태생이 이렇게 무라야마 가문의 7대손 그 전통적으로 그 명문가 군인 명문가 뭐 7대손으로 설정이 됐고 또 어머니가 조선인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 컴플렉스 그리고 뭐 아는 사람 아니지만 숨겨야 되는 어떤 비밀 그래서 적대성으로 굉장히 혼란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영화에서 보시면 또 어머니가 또 아버지를 살해하고 또 준지는 또 어머니의 자살을 강요하면서 더 막 혼란에 있었던 준지한테의 조선은 지우고 싶은 단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집착적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야만 그게 더 지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마지막에 그 없어진 나라라고 막 정말 그 강경이 거의 뭐 저주를 퍼붓는 준지가 말했다는 그 조선은 정말 지우고 싶은 그 저의 그 대사에 그 모여있던 강당의 청중들한테도 대사처럼 말을 한 거지만 본인한테도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렇게라도 지워야 된다, 계속. 예, 없어진 나라다, 조선은. 제 반쪽이 조선인데, 이걸 지우려고 더 처절하게 발악을 하면서 저주를 퍼붓는 준지의 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준지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학년 후 지성백지 후조. 그 말이 뭐냐면 아주 추운 겨울이 지나봐야 잣나무와 소나무가 시들지 않는 것을 안다. 그런 말이었고 또 동우가 마지막에 그 불이한 것을 버티면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두 아주 짧은 말이고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그게 이 유령의 핵심이자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이제 정말 그 옥중에서 하셨던 말씀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유령의 정신이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세찬 겨울을 그냥 견디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 봄이 되면 또 여름 되고 가을 되고 겨울이 되면 다시 봄이 올 거라는 희망을 그게 와야 그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12년, 15년이 되면 사실 그 희망을 품을 거라는 그건 거의 망상에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처음부터 착용은 소나무와 잣나무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꿋꿋이 서 있는 그 세찬 바람을, 세찬 그 겨울을 견디고 있는 그 소나무와 잣나무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지?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지탱하고 있지? 라는 게 궁금했을 거고, 그러면서 본인도 동화됐을 것 같아요. 나도 소나무와 잣나무로 이들과 연대하고 싶다. 나도 여기에 두 발을 딛고 뿌리를 받고 나도 같이 손을 잡고 이 거친 바람을 내가 한번 같이 맞아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연대, 소나무와 잣나무들의 그 거친 겨울을 보내는 세찬 바람을 맞고 있는 그 연대가 저한테는 굉장히 그 연기하는 내내 궁금했던 감정이었고, 또 그 연대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묵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안가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질문을 받고 나니 이 이야기는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 안가옥에게는 부모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오셨었고요. 네, 얘기해도 되죠? 네네, 그리고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감독님께도 여쭤봤던 게, 이 이야기를 과연 다 드리는 게, 관객분들께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안강옥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독립운동을 해오던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는 그 길을 가는 게 저의 곧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 세상에 가족도 그 누구도 없는 이 어린 한 친구, 이 친구는 아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그 길을 계속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버텨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지키고 싶었던 저의 제가 잃었던 부모님을 항상 이 마음속에 품고 안강옥 계속해서 그 길을, 그 아픔을 꾹꾹 참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굳건하게 가야 했고, 갈 수밖에 없었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리코를, 안강옥을 안아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준지의 조선과 이 그 박자동과 안강옥의 조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영화가 재밌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개인주의자로서의 조선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를 생각하면 조선인이고 엄청 엘리트고, 그런데 그 총독부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의 조선이란? 천은호 씨는, 은호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 나라가 있고 개인이 있는데, 이 친구는 조금 역설적으로 개인이 있고 그리고 나라가 있다, 어떤 이 우주를 형성해야 한다는 방식이, 사고가 좀 그런 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정말 조선 총독부의 통신과 암호해독 담당을 하는, 근데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인은 이 정도로 뛰어나다, 이런 어떤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과 그런 것들을 증명해내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도 중요한 거죠. 그 독립운동이라는 정말 그 큰 어떤 사명이 있지만, 이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을 어떤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어떤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천계장은 조금은 소심한 캐릭터이긴 하지만 천계장에게 역시나 이 조국은 빼앗긴 나라,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나라만은 아니고 정말 언젠가 찾아야 되는 나라지만 이 사람 역시 자기를 개인 삶으로서 증명해내고 있다. 근데 지금은 돌아가야 되는 게 하나짱이 굶어 죽는다. 그래서 무조건 가야 하는 거죠. 사실. 네네. 하나짱을 지키고 나라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짱을 죽입니다. 네. 네. 여기 잠깐 제가 첨언 하나만 할게요. 그 보통 제가 캐릭터 작명할 때 별 의미를 보통 안 담는 편이거든요. 그런 데까지 의미를 담는 그런 결벽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천은옥 대장 캐릭터는 좀 약간 좀 남달랐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천은호라는 사람의 세계관을 좀 나름대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서 천은호, 아까 봉투 쓸 때 한자가 나왔었는데 아마 다들 모르시는 한자였을 거예요. 천자는 일단 우리 천기 할 때, 따우선트 할 때 천자 한자를 쓰고요. 은자는 숨을 은자예요. 숨어있다. 호자는 나비 호자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천계의 숨어있는 나비라는 이 뜻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친구 없었을 것 같고 공부는 잘했고 했지만 친구 없이 혼자 외톨이였는데 뭔가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꽃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름다워. 네. 근데 하나짱을 만났는데 하나가 일본어로 꽃이란 뜻이거든요. 마침내 인생의 꽃을 만난 거죠. 그래서 늘 결핍이 있었던 천은호의 이 우주가 하나를 만나서, 하나짱을 만나서 완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은호에게 하나짱은 독자보다 더 대단한 거. 밀리미터? 밀리미터? 네, 제가 아니 그렇게 막 의미를 막 꾹꾹 눌러넣는 그런 결벽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왠지 오늘 밤새 얘기하면 작년마다 오간 얘기 다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시간이 지났다고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쉽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자리는 흥행이 되면 또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간단하게 한 분씩 마지막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반갑고 여러분들 우리 구정 때 또 계속 개봉이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다 홍보해 주시고 그러시기가 믿습니다. 저렇게 지구이 하면 항상 걱정되는 게 늦은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잘 안전하게 조심히 들어가시나 이게 참 솔직히 걱정입니다. 네, 잘 들어가셨다고 글 남겨주시고 유령 태그? 해시태그 샵 해시태그 그러면서 잘 갔다 존잼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고요. 네. 아, 이렇게 저희에게는 개봉날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정말 뭐 전에 뭐 비하드 시사도 있었고 언론 시사도 있었지만 정말 관객을 만나는 첫날이라서 저희 굉장히 설레기도 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영화관이나 한국 영화가 특히나 또 약간 침체기가 있어요. 그 사실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건 또 관객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또 나올 수 있도록 또 이런 장르 영화가 또 나올 수 있도록 2023년에 첫 영화인 유령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첫날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저희의 천군만마 아까 저희 유령단 네 오늘 조직했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개봉날이 되니 유리코가 안강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이야기할 수 있고 뭔가 속이 시원하면서도 또 아직 다 못다한 얘기도 많고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저는 정말 오래 보고 싶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극장에 오래오래 유령이 함께해야 저희가 아마 또 볼 수 있는 날이 만들어질 텐데 저는 이렇게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도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꼭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 아까 무슨 얘기를 할, 그러니까, 네, 정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래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청계장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이 역할을 만들어 갔지만 좀 내심 두렵기도 했고 정말 잘 이 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너무 다행스럽게 애정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 빌어서 하나짱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고 아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정말 여기 계신 배우님들, 감독님들하고 감독님들, 파트별 감독님들까지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때 이런 GV를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요. 우리 배우들... 아 정말 배우들의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 2023년 새해 시작하시는데 정말 힘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희 기운 정말 진하게 받으시고 정말 새해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 사실 오늘 이제 개봉 첫날이어서 이제 첫 관객분들이신데 저희가 뭐 몇 차례 시사도 했고 그리고 사전에 보신 분들의 이제 반응들을 좀 보면서 제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그 어떤 영화들보다 좋아해 주시는 온도가 가장 뜨거운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이 영화가 저는 잘 열심히 만들어서 내놓았지만 이 영화가 이제 튼튼한 두 다리로 이 땅을 밟고 단단하게 걸어가고 달리고 다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이 뜨거운 사랑과 이 애정과 이 온도를 계속 식지 않게 오랫동안 많이 표현해 주시고 많이 주시면 더더욱 저희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영화로도 또 여러 가지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인데 진짜 이렇게 끝까지 만석인 경우 저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저 요즘 좀 잘 울거든요. 한바탕으로 울뻔. 참을게요. 잘 참았어요 저희. 그쵸?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령단 분들의 활약을 앞으로 펼쳐드리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고요. 다른 관객분들 재밌게 들리시되 스포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인사하고 퇴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깜빡했던 말이 그 스포였나봐요. 알아서 잘해주실 거잖아요, 그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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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퇴장하시는 동안 박수로 보내주세요.